안녕하세요. 선야투나라입니다. 산에 들어왔습니다. 오늘은 뼈 건강에도 좋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시켜주면서 항암에도 좋고 또 갱년기에도 좋고 여성들 성호르몬을 보충해 주면서 다양한 효능이 있는 버섯, 전번에 한번 와봤었는데 적어가지고 그냥 갔었는데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. 이야,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야, 여기 보십시오.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저 위로 아주. 좀 큰 딸 것도 있고 아직 좀 어려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럽니다. 정말 풍성합니다. 이렇게 아주 이 나무에 삥 둘러서 이렇게 아주 있습니다. 아, 요 위에도 있습니다. 야, 정말 아주. 참 많이도 올라옵니다. 이런 것은 따도 되겠고, 요 정도도 이제 어린 것은 또 놔두고 다음에 따고 큰 것부터 따겠습니다. 느타리 버섯입니다. 맛있는 야생 식용 버섯, 이 느타리 버섯. 야, 정말 아주 풍성합니다.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정도 것은 따도 되겠습니다. 한 손에 핸드폰 들고 하려니까 좀 번거롭습니다만은 살짝 이렇게 칼집만 내고 그러고 야, 정말 아주 풍성합니다. 깨끗한 상태도 아주 좋고 여기가 알갱이 생긴 것은 흰옥병 결과인데 이것은 흰옥병도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. 또 이것도 이 정도도 따도 되겠습니다. 이것도 이 정도도 꽤나 따겠습니다. 아주. 적은 것은 놔두고 큰 것만 따겠습니다. 이것도 따도 되겠네. 이것은 높이 있어가지고 정말 좋습니다. 아주. 저 위에 것도 따도 되겠네. 요 정도도 이것은 높이 있어가지고 손이 어린 것은 다음에 또 와갖고 따고 큰 것만 따야 되겠습니다. 여기 보십시오. 엄청나게도 많습니다. 이런 데는 막 틈새에서도 이렇게 올라옵니다. 이 정도도 괜찮고
적은 것은 놔두고, 좀 더 크면은 좋지만은, 이 정도에서도 따도 괜찮습니다. 아, 요 위에 것도 또 딸 만하네, 요것도. 이것도 따야 되겠다. 아, 진짜 많습니다. 이 느타리 버섯은 요리해서 드실 때는 다양한 찌개나 볶음이나 또 살짝 데쳐서 참기름 소금장 같은데 찍어서 먹어도 맛있습니다. 취향에 맞춰서 다양한 식용합니다. 이 정도도 좀 따고, 재배한 것에 비하면은 이 정도도 따도 돼요. 물론 더 커갖고 따면 되지만은, 아, 잠깐 땄는데 이렇게 많습니다. 이 느타리 버섯은 뼈 건강에도 좋아서 어린이들 성장 발육이나 또 성인들의 면역력 개선에도 좋고 또 여성들 호르몬 증가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 참 좋습니다. 그 외에 아주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.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. 이야, 진짜 볼만합니다. 아주. 저 위에는 키가 안 따라가지고 잠깐 사이에 이렇게 몇 개 채취했는데도 이렇게 많습니다. 정말 상태도 좋습니다. 그러고 이런 것은 아직 어립니다. 이런 것은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와서 따고, 아주 참 많습니다. 위로 아주 계속 있습니다. 요 위에도 아직 적은 것들은 그대로 놔뒀습니다. 다음에 또 따려고. 여 속에는 이제 어린 것도 올라오고 아주 삥 둘러서 이렇게 많습니다. 저 위에는 아직 어리고 키가 안 달았네. 이런 것은 한 2, 3일 있으면은 크겠습니다. 아주 오늘 느타리 버섯 대박입니다. 정말 아주 역대급 자리입니다. 말 그대로 대박 자리입니다. 이 한 군데서만 따도 꽤나 되겠습니다. 오늘은 느타리 버섯이었습니다.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한 2, 3일 있다가 와서 한 번 더 따도 엄청나게 따겠습니다. 그리고 이 느타리 버섯 찾는 법은 주로 낮은 산 저지대 부분에서 이 습한 쪽보다는 오전에 햇빛이 비치는 양지 쪽 참나무 같은 데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, 주로 딱따구리들이 많이 사는 그런 데는 한 군데 발견하면 그 주위를 찾아보면은 많이 이렇게 번식을 합니다. 맛있는 야생 식용버섯 느타리버섯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느타리버섯 채취 시기는 다른 버섯보다 늦게 언론에서 느타리버섯이라고 하고, 늦가을 겨울에 눈이 올 때까지도 이 느타리버섯은 이렇게 올라옵니다. 해서 초겨울까지도 올라옵니다. 지금 이때가 마치 느타리버섯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느타리버섯 철입니다. 그 점 참고하시고, 산야초나라였습니다.